37번부터는 조동사를 배워요. 자,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거니까 조동사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지? 조동사 플러스 뭐라고? 동사의 원형. 자, 이 문장 보니까 94번 보니까 head to 했다는 밑줄이 있고요. 자, head to는 뭐야? head to. must의 과거형이죠? 그래요? 자, head to 하고 must 가 나왔죠? 됐니? 자, have to의 과거형이 head to니? 맞죠? 알겠어요? head to인데, 자,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head to가 나오면 의무야. 뭐라고요? 의무. must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면 뭐다? 추측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can하고 may하고 must는, 자, 기본 조동사라고. 그래서, 자, can, may, must에다가 동사의 원형이 붙으면 무슨 사실의 추측? 현재 사실의 추측. 자, have pp가 붙으면 무슨 사실의 추측? 과거 사실의 추측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게 의무로 해석이 되냐 아니면 추측으로 해석이 되냐를 가지고 생각해야 돼. 나는 생각했어요. 그녀의 여동생이 어떻게? 자, be in the airline business. 자, 항공회사에서 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So, I smiled and asked, 물어봤어요. 나는 웃었고요. 왜 그런지, 어떻게 왜 항공에서 이렇게 일하게 됐어요? 라고 묻으니까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대답한 거죠. She is a dentist. 난 의사인데요. Dentist인데요. 이 말이 있죠. 됐어요? Reading이라는 것은, grammar라는 것은 뭐 하려고 필요하다고? 해석하려고 필요하다는 거 알겠지? 자, 여기까지 잡아가야 돼요. 이 문장에서 나는 생각했다가 주어동사지 잘 생각해 I thought까지만 외우는 거야. 알겠지? 자, 영작을 한글로 보세요. 그러면서 그녀의 여동생이, 자, 여기서는 대시 생략됐어. 나는 뭐라고 생각했다 이거지. 주어동사가 있지?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러니까 이 대시 생략됐어. 그러면 동사 다음에 주어동사는 해석이 뭐라다? 뭐뭐? 라는 것을 이라겠어요. 을을이니까 뭐다? 목적어. 그죠? 목적어니까 뭐다? 명사다. 주어동사가 있으니까 명사? 절.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가 여기까지 오는 거야. 매동시. 나는 생각했다. 이것을. 삼형시. 다시 또 주어동사가 있어. 그녀의 여동생이, 자, 그녀의 시스터가 must be 일 것이다. 알겠어요? 어디에? 전치사죠? 자, airline business. 항공회사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다시 그래서 이제 접속사가 나오고요. 그래서 내가 스마일하고 뭐 했다? 물어봤다 이거지. 왜인지를. 자, 왜인지를 목적어죠. 자, she's dentist. 그 여자가 나는 dentist라고 말한 거죠. 이렇게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이게 주어 동사죠.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이해됐어? 아무 문장도 아니죠. 아무 문장도 아닌데 head to하고 must가 있으니까 조동사를 물어보는 문장인데 head to는 뭐라고요? 의무고 must는 추측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정리하세요.